보마 클라우드 세븐님, 12월에 건강검진 앞두고 DB생명 암보험을 가입했어요. 주변에서 건강 예약하고 보험 가입하면 해지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유사암 90일 면책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검진 결과 유사암 진단받으면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은 유사암 같은 경우는 가입하고 즉시 100% 보장이 되는 회사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입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가입하고 내가 몇 주 있다 건강검진 받는다. 필요가 없으면 해지가 아니고 철회하셔야죠. 한 달 이내엔 철회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내가 납입한 보험료 다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뭐 고지혈, 여러 가지 의심 증상 있잖아요. 요게 문제예요. 의심 증상 있어서 나중에 그 추가 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또 건강검진에 당연히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리스크가 있고, 일반암은 거의 모든 회사가 90일만 지나면 아무래도 보장이 되지만, 이 H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90일만 지나면 100% 보장이 되고, 거기는 근데 90일만 지나면 유사암도 50%만 보장이 되더라고요. 타사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 다 몇 군데는 90일만 지나도 일단 일반 보험은 50%긴 하지만, 이제 유사암, 갑기, 경제, 대장전망내약, 요 부분들은 가입 즉시 100% 보장이 되는 데가 있으니까, 가입하고 내가 2, 3주 있다가 건검진 받는데 정말 운이 없어서, 재도 없어서 유사암 진단받았다, 제자리암 진단받았다, 2천만원, 3천만원 가입된 정해진 만큼 보험금을 수령받을 수가 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참조,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무 수행 관련 고지사항. 본인은 프라임에셋 보험 대리점 설계사로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